자세 보면 3구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 여기에 배치도가 20개가 있어요. 20개 배치도가 있는데 뭐 세워치기도 있고 횡단샷도 있고 뒤돌리기도 있고 다 그런데 뭐냐면 이런 배치가 있어요. 대회전 쳐야 되잖아요. 대회전 치는데 여기에 있는 배치는 3구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3구에 필요한 스트로크 그리고 두께의 정확성 이런 걸 기르기 좋도록 일부러 중상단 당점 무회전 2분의 1 맞춰서 치는 공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무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듯하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치면서도 이거 대회전이기 때문에 탁 이렇게 때려가지고 대회전 잘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쳐야죠. 중상단 2분의 1 이렇게 공 맞고 앞으로 한 10cm 정도 더 밀어줘야 그래야지 대회전이 돌아가거든요.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왜냐면 4구는 내 공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밀어야 돼요. 밀어. 이렇게 밀어야 그래야 공을 멀리 보내. 그래야 공이 끝 힘이 종속이 죽지 않고 끝 힘이 죽지 않고 공이 멀리 굴러가려면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회전도 밀어치면 좀더 살죠. 아, 근데 이거 490이라서 좀 너무 힘드네. 3구는 390 가지고 치셔야 돼요. 490 가지고 치면 그 물리 현상이 잘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건 한번 치는 거니까 그런데 중대에서 3쿠션만 치겠다 그러면 작은 공으로 치셔야지 이렇게 큰공 가지고 치면 힘들어요. 세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치는 게 차라리 효율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 생기면. 나머지는 제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굴리는 걸로 치고 천천히 치는 거죠. 천천히 치는 거는, 천천히 치는 것도, 자. 별로 안 좋네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김 선생님 치는 걸 보면, 항상 큐 끝이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거는 내 공의 힘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4구에서 죽여치기 치듯이 내 공의 힘을 죽이는 건데 그 방법은 별로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배치는 다 무회전 2분의 1 맞추는 배치인데 이것도 김 선생님이 치시는 식은 어떠냐면 김 선생님은 이렇게 쳐요. 공이 항상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4구에서는 내 공의 힘이 빠지니까 뭐힘 조절이 저절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3쿠션에서는 끝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상단 당점 변형해 놓고 이렇게 밀어 공 치고 나서 이렇게 10cm 이상 밀어줘야 부드럽게 쳐도 빌빌빌빌 하면서 굴러갈 만큼 다 굴러간다고요. 3쿠션은 그렇게 치셔야 돼. 그래야지 힘을 덜 들이고도 내 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면 얘가 비실비실 힘이 약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구공이 좀 섬세해서 내가 당점을 조금 높였냐, 조금 내렸냐에 따라 내 공의 성질이 바뀌거든요. 근데 내 공을 멀리 보내야 되니까 3쿠션은 좀 스트로크 방식을 밀어치는 쪽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뒤돌리 같은 거는 조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네. 조금 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때리는 건데, 때려준다 하더라도 4구에서처럼 온전하게 때리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좀 밀어주면서 때리는 거죠. 힘을 실으면서 때려주는 거예요. 밀어서. 이게 조금 세게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넣어줘야 돼. 조금 이렇게 3구에서의 그냥 끈을 좀 이렇게 넣어주는 그렇죠. 지금 잘 치셨어요. 네. 지금 4구에서는 분리각을 만든다는 건 이런 끊어진다는 것도 건데. 이렇게 가는 거네 이쪽으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요거, 들어서 요거나 요거나 똑같아 지금 친 거랑 요 요거도 밀어서 밀어주면 돼요. 이거는 요건 좀 다르네요. 키스가 있어서 키스나는 배치라 이렇게 있었을 때 4구 치듯이 친다면 4구는 이런 걸 어떻게 치냐면 분리각을 키워줘야 되니까 딱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네, 내공 네. 비실비실 가게 4구는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3쿠션은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이 먼 길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치고 좀 더 밀어준다고요. 하단 당점을 주더라도 좀 더 밀어서 쳐요. 근데 활발하게 오잖아요. 방식이 좀 달라요. 3쿠션하고 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3쿠션도 그것에 맞는 스트로크를 또 장착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 3구는 밀어치기다. 4구는 뚫어치기다. 그런 거 뭐 하고 좀 맞는 얘기네. 그렇죠. 3구는 밀어치는 스트로크고 4구는 좀 이렇게 끊어친다 그래야 될까? 그냥 끌어쳐서 공 모으는 스트로크 있죠? 4구는 그게 중심이에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4구는 그게 중심인데 3구는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뒤돌리기의 경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옛날에 TV 한 번에서 그런 얘기 와 이충복이 3구는 네. 3구는 밀어치는 거고 4구는 끌어치는 거다. 그것만 잘하면 돼. 그렇죠. 4구는 끌어치기만 정확하게 잘 끌어치면 공도 모을 수 있고 빨리 끝내거든. 3, 4도 된다 그러고 네. 이거는 밀어쳐라 그러더라. 그렇죠. 3구는 밀어치질 못하면 중점자 이상 올라가기도 어려워. 이거 옆돌리기 3구에서 옆돌리기를 칠 텐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턱 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좀 밀어준단 말이에요. 10cm 정도. 그래야 얘가 끝까지 굴러와요. 안 그러면 오다가 말거든. 톡하고 부드럽게 밀어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밀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톡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제 톡 아, 쳤는데 치다 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네. 그건 툭이란 어감이 좀 그런데. 네, 지금처럼 밀어치어야 돼요. 툭이라도 밀어줘야 돼. 툭이라도 네, 밀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얘가 끝까지 힘을 가지고 와요. 지금도 잘 밀어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힘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얘 안 굴러온다고. 오다가 말아요. 이제 그 중요한에 자꾸만 약하게 친다는 거예요. 약하게 치더라도 핏대를 갖다 좀 밀게. 그렇죠. 밀어줘야 돼. 네. 힘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4구하고 3구가 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같은 당구라고 해서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